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앤디포스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238090번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20일 11시 47분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앤디포스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포인트를 좀 두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진단키트 관련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하나 이제 방수테이프의 제조 판매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 필요성이 계속해서 좀 대두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앤디포스의 주가가 좀 재평가를 받는 그런 이제 계기가 좀 됐었던 부분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또 방수테이프, 그러니까 이 앤디포스가 개발한 이 방수 테이프가 뭐 이런 모바일 기기에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애플이나 삼성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애플과 삼성에서 만드는 이 모바일 기기에 이런 이제 방수 테이프가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안에 좀 호실적을 좀 기록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또 애플카 관련 수혜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아무래도 앤디포스가 애플 모바일에도 방수 테이프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애플카 이슈까지 좀 더 확장을 하면서 좀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부각이 됐던 부분이죠. 혹시라도 애플 폰, 애플 이제 그 뭡니까, 아이폰에 이어서 애플 카, 이런 부분들까지 협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또 애플카 관련주로도 이야기가 좀 됐었던 부분입니다. 지금이야 뭐 별 이야기가 없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진단키트로 크게 올라갔다가 한 계속해서 지난해 이제 9월달 10월달 정점 찍고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좀 그려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회사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네오티엑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차세대 면역항암제인 넵투모마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제 미 FDA로부터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앤디포스가 그동안에 좀 하락이었는데, 하락 추세였는데, 이 하락 추세에 종지부를 찍는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 하락에서 상승으로 또는 횡보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던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세 전환에 이제 발판을 만들어낸 상승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 네오TX라고 하는 회사의 지분을 앤디포스가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앤디포스가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죠. 네오TX는 이제 상장기업, 상장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국내 시장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요소들로 인해서 상한가를 포함한 급등이 나왔고 거래량이 발생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처럼 계속 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혀 있는 가운데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5,000원 정도가 하나 이제 뭐 반등의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고,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다음번에는 4,500원 정도까지 하방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5,000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로는 한 6,2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주가의 바닥은 거래량이 바닥일 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주가가 떨어질 때 보면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었죠. 무슨 수제비 뜨듯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다소 그런 이제 흐름들이 진정이 되고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캔들이 단봉들이 나오죠. 단봉들이 나온다는 거는 매도나 매수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강 상태다. 더 이상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뭐 갑자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현재 자리에서 더 이상 뭐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반대로 뭐 크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단봉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되는 가운데 거래량까지 바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5,000원대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을 좀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래도 전고점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 도 매매 시가 고가 종가 시주가 고가 종가 저가가 계속해서 자주 만났던 구간 이런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 고가 종가 저가가 자주 이렇게 만났던 구간, 그런 구간이 한 6,100원 정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한 6,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현재는 5,000원대의 지지 반등을 봐야 되고, 5,000원대가 무너지면 4,500원 정도까지 하방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것도 조금 이제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엔디포스야 워낙에 힘이 좋은 종목이니까는요. 워낙에 힘이 좋은 종목이라서 한번 정도 이슈 터지면은 순식간에 1, 20%, 뭐 2, 30% 가는 거는 일도 아닌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언제 나오느냐겠죠.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고 어떤 이슈가 붙어서 갈지 모른다면 결국에 기술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5,000원 정도가 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 하락도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5일선 밑에서 계속 흘러내려왔잖아요. 이게 만약에 5일선이라고 한다면 그 밑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왔었는데 지난 월요일 날 5일선 위로 올라서는 양봉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5,000원대를 기점으로 해서 지지 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좀 높아졌다. 단기적인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돌려주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5,000원대에 대한 지지 신뢰도가 한층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5일선 위로 올라갔고 양봉이 뜬 거고 그 구간이 한 5,000원대 전으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5,000원대를 좀 지켜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5,000원대를 기점으로 반등을 이어나갈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면서 계속해서 지금은 좀 팔아야 될 자리라기보다는 반등이나 이런 흐름들을 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이제 구간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으로는 사실 이 종목이 뭐 외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사 모아가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지난 이제 5월 17일 날 월요일 날 들어왔던 투신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 5월 18일 날다 팔고 나가는 모습이었고 다시 또뭐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이 대부분 다 단타이기 때문에 뭐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는 한은 뭐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뭐이 자리에서 투신들이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또 상승의 하나의 포인트로 볼 수는 있는데 오늘은 뭐 현재까지는 외인들 투신들 수급 집계에서는 딱히 나오는 게 없으니까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5,000원대 지지 반등 한번 기대해 보시고 여기 무너지면 4,500원 자리에 2차 지지 라인 정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지금으로서는 뭐 4,500원을 볼 필요는 없지만 5,000원의 기준을 두면서 반등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고 올라갔을 때는 한 6,100원 정도에서의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그 구간에서는 좀 대응의 영역으로서 만약에 내가 팔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때 올라갈 때 매매를 해서 뭐 손절한 사람도 있겠지만 물려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올라갔을 때 자기 본전 오니까 본전의 매도 심리 속에서 그런 물량들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요. 저희 그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어요.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엔디포스 말고도 뭐 혹시 다른 종목들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제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 아침 9시에 무료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매일매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엔디포스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